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2년 최종 확정됐고요. 김경수는 이제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박탈당하고요. 조만간 다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서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른바 댓글 부대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렇게 결정적인 하자, 흠결이 있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씻을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 그런데 청와대는 별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다 전해 들으셨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떻죠? 대법원이 어떻죠? 김명수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대법원 공간을 굉장히 사적으로 또 악용한 뭐 이런 것도 있죠. 자기 며느리가 한진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인데, 그 땅콩 외항 사건으로 뭐가 있은 후에 그걸 거기서 만찬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김명수 대법에서 어떻게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이 가능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김명수 대법에서 김경수 유죄가 가능했던 그 핵심적인 공로를 세운 두 명의 인물로 허익범 특검과 어제 이 대법원 2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 이 두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2018년 1월에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녀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미애가 이게 반대쪽, 그러니까 보수 쪽의 댓글 공작이다 이렇게 오인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이 딱 잡고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 일당이었다. 그래서 추미애가 똥볼을 제대로 한번 쳤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해 5월에 2018년 5월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을 아주 가열차게 해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추경예산 처리 야당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수용을 해서 허익범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사를 꼼꼼하게 잘 해서 어제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허익범 특검이 어제 판결 직후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다. 매우 어떻게 보면 겸허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요, 이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1심,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요, 이게 이 김경수의 죄가 컴퓨터, 그러니까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컴퓨터 등 장애를 일으켰다는 거, 킹크랙 그걸 해가지고, 그 업무방해, 업무방해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런 포털 사이트에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1심, 2심, 3심 다 똑같이 징역 2년. 아, 이게 똑같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경수가 드루킹 사무실 그 산채라는 데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받는가 안 받는가, 요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면 김경수가 2016년 11월 9일,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한 6개월 전이죠. 아, 드루킹의 본명은 김동원입니다.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라는 곳에 찾아가서 포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요 시연을 참관을 했고, 그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을 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김경수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킹크랩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시연을 참관한 적도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1심, 2심, 3심, 모두 그랬습니다. 근데 2심 때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두 개 재판부였어요. 그래서 1심, 그 다음 2심에 두 개 재판부, 그 다음에 대법원, 이거 네 개 재판부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하고 그 킹크랩을 가동할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했다. 이거를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똑같이 인정된 김경수와 드루킹의 그 어떤 불법적인 이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서 빼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범 특검이 수사를 아주 단단하게 해서 1심, 2심, 3심에서 다 이 빼박으로 딱 인정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 그것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는 나중에 뭐 닭갈비 영수증까지 내면서 그때 뭐 닭갈비 식당에 갔다 했는데 허위범 특검이 또 반격을 했죠. 그거는 도시락으로 배달시킨 것이지 그 닭갈비 식당에 가서 먹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닭갈비 영수증만 가지고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라고 하는 그 반대 증거가 될 수가 없다. 해갖고 그 김경수 측에 김경수 측이 제시한 증거를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김경수와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 보고, 그러니까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 보고를 아주 수십 차례 했다. 예를 들어서 킹크랩 완성도가 현재 98%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했고요. 1년 6개월간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전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거 요런 기사 작업하겠습니다. 요 기사 댓글 작업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이제 웃는 표시 땡땡 이것까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김경수와 드루킹의 비밀 대화방, 이것도 이제 빼박 증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는 드루킹의 그걸 보고 오히려 이런 기사도 작업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요, URL을 여러 차례 드루킹에게 전송을 하면 드루킹이 그걸 받고 나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장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가 그걸 기사를 보낸 다음에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 이런 걸 되묻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이것도 이제 빼박 증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루킹과 만나서 정치적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메신저 이걸 통해서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도 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도 몇 차례 만나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다. 그 드루킹이 유죄로 판결된 것 중에 하나는요, 김경수의 보호자간 한주영에게 500만 원 뇌물 공여한 거, 이것도 이제 드루킹 유죄 그 판결 중에 하나인데, 이럴 정도로 김경수와 드루킹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 그 다음에 또 드루킹이 그걸 해주는 대가로 그 오사카 총영사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센다이 총영사 이런 드루킹 요구에 응해서 인사 추천까지 했고요. 김경수가 그 드루킹 측에 그거를 청와대에 전달했고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가 나중에 그
청와대 앞에 그 거기서 예, 그 도 변호사라고 하죠. 예, 드루킹이 총영사를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것까지 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익범 특검이 이 수사를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빼박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 13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래요? 김명수와 비슷한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뭐 민변 출신이라든가 뭐 이게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이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법원에서 그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아갖고 정치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 사법부라 함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김명수 대법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어제 주심을 맡은 이동원 대법관은 이런 용감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58세구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근데 이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서는요,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가 되고요. 현재 김명수 대법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 미스터 소수 의견. 이런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동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됐는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임명이 됐어요. 2018년 8월인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이 이동원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했을까? 그때 같이 임명된 두 명의 대법관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변 멤버였던 김선수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은 판사를 해본 적이 없고 변호사만 해왔던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하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굉장히 아끼고는 후배고 그래서 김선수를 반드시 대법관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김선수를 임명을 했고요.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예, 이 우리법 출신이에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수와 우리법 출신인 노정희를 두 명을 대법관으로 심어주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두 명은, 그러니까 자기 색깔. 근데 한 명은 자기하고 조금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임명한 사람이 예,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신고 한 명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약간 그런 색깔의 인사. 그래서 균형을 맞춘 인사다 뭐 이런 식의 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동원 대법관이었다. 근데 이동원 대법관은 그렇게 돼서요. 그 이후에 미스터 소수 의견, 미스터 소수 의견 이렇게 이제 이런 별칭이 붙은 게. 이 대법원에 지금 뭐 13명의 그 대법관이 거의 다 김명수와 같은 이른바 진보 성향 우리법 출신 이쪽으로 알려졌는데 이동훈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면 전교조가 법의 노조인가 아닌가. 이제 노동조합법에 보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가 없다. 근데 정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굉장히 거기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월급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이렇게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이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정교조의 그거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을 들어줬는데 그때 이동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완벽한 법 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다. 오히려 다수 대법관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아주 이런 식으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다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교조의 손을 들어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아주 그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이재명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다수 의견과는 달리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다. 그때 다수의 대법관들은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만들어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건데 그거는 소극적 거짓말이라나 의도적인 왜곡이고 따라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이런 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이동훈 대법관 그 사법연수원 동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이 강직한 원칙주의자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훈 대법관이 2018년 인사청문회 대법관은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때 그 박지원이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이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지만 이동원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을 정도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편이 이제 그 김선수 노정희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들 성향 진보 좌파 성향 그 두 사람을 할래니까 약간 보수 성향의 이동원 이제 재판관을 그 한 건데 임명한 건데 박지원이 이런 분에게 재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했을 정도로 반대 진영에서도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다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의 활약으로 됐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특검을 탄생시키게 한 공로 그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